코스닥이 오늘까지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0.89% 상승하면서 1047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랠리가 지금 좀처럼 식진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 또 자사주 처분 결정을 내린 상장사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성주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코스닥이 지난달 17일에 재차 1000포인트를 넘어섰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100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오늘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 행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큰 그런 양상이고요. 네. 이렇게 지수가 랠리를 이어간 기간에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사주 처분 결정이 잇따라 나왔는데 그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그 기간 중에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사주 처분 건수를 살펴보니까 총 18건의 관련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1년 전,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는 8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자사주 처분 결정 공시를 할 때 해당 기업들이 이제 그 처분 목적, 사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시를 하는데요. 네. 해당 기업들이 밝힌 처분 목적을 보면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가 6건, 그리고 상여가 6건으로 역시 가장 많은 사유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밖에 자금 확보 등의 사유가 그 자사주 처분의 이유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스톡 옵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향후에 네. 얼마에 이제 이것을 주식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일단 줬는데 네. 그 임직원이 그것을 이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사가 갖고 있던 그 주식을 네. 이제 임직원한테 그 해당 가격에 이제 넘겨주게 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네. 또 상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이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뭐 주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요. 주식을 지급할 때 그 자사주를 이제 명의 변경해서 이제 계좌로 넘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 자사주를 팔아서 이제 돈 현금화해서 실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 밖에 네. 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뭐 운영 자금으로 쓴다든지 투자 자금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지난해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에는 아시다시피 주가가 급락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결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역대급 그 자사주 매입 결정이 나왔던 해로 네.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취득했던 자사주의 가치가 아마 1년 정도 지나면서 많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사주의 가치도 많이 올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이제 가치가 높아진 이 자사주를 다양한 방식으로 좀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주가가 이제 저점이라는 신호로 본다는 그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자사주 처분이 이슈인데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이 고점이다라고 또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사주 처분은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스톡 옵션을 보유한 사람은 내가 어느 가격에 이것을 주식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주가가 낮을 때는 굳이 그걸 전환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게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는데 주가가 이제 그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높이 올라갈 경우에는 아 이제 이것을 주식으로 받아서 팔면 내가 이제 차익이 생기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여나 자금 확보 목적의 처분 역시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가치가 높아졌을 때 그것을 네. 처분해야 어쨌든 좀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굴릴 수 있는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같은 판단과는 별도로 실제 시장에는 이 자사주 처분 시 결국은 이게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톡 옵션을 주식으로 바꾼 사람은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상여를 주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에는 그 시장에 이제 매물이 나올
나온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사주 처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네. 대신증권이 올해 1월과 2월 자사주 처분을 발표한 코스피 기업의 주가 성과를 분석한 결과 공시 후에 5거래일까지 평균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은 맞는데 그 하락률이 하락폭이 0.5% 미만으로 상당히 미미했다. 이런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다 지금 처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일부 또 어떤 상장사들은 자사주 매입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좀 배경도 또 궁금하고 이게 또 이렇게 또 주주 가치에는 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자사주 처분 공시가 많이 있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상장사들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기도 네. 했습니다. 뭐 브랜드 X 코퍼레이션, 맘스터치, KMH 등 코스닥 상장사 세 곳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는데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만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물론 자사주 매입 자체가 주주들한테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냥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결국은 다시 시장에 내어놓게 되면, 처분하게 되면 주주 입장에서는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아지는 조삼모사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해외처럼 자사주 소각까지 이어져야 그렇지. 결국 진정한 의미의 주주가치 재고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에 그것을 처분하면 어떻게 보면 또 그걸 악용할 수도 있다. 악용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주주가치 재고를 요즘에 표방하는 또 그 의지를 강조하는 상장사들, 기업들이 참 많은데 자사주 매입과 함께 또 나중에 추후에 소각까지 좀 이어지면 참 좋지 않겠나 싶고요. 또 최근에는 그 네이버의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방법으로 또 자사주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자사주를 네. 이렇게 지분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서로 이제 협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 종목들을 좀 주목하는 것도 나중에 좋은 호재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